자, 오늘은 호세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5장은 첫 번째 설교가 4장에서부터 5장 5절까지, 그리고 5장 6절부터는 6장 3절까지 두 번째 설교가 되겠어요. 자, 이 호세아 5장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역시 또 경고하고 있죠. 5장에서도 역시만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며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사장들, 왕족들, 이들이 앞장서 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게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예, 미스바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해서 블레셋 땅을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어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미스바 땅이 오히려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 땅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고, 또 다블산은 서쪽, 요단 서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볼산에서도 역시 우상의 본거지가 돼서 동과 서가 모두가 온통 다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귀한 땅들이 전부 다 우상이 가득 찼는데, 이를 앞세운 것이 누구냐? 왕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 이 제사장들은 또 사실 하나님께서 지정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때요? 돈 받고 왕이 그냥 막 예브라 여로보암 왕이 돈을 받고 막 세웠잖아요. 그 당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단과 사마리아 여기다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돈 받고 막 세운, 이렇게 세우자 진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은 전부 다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을 이게 절기가 비슷하게 만들고 다른 제사장들을 아무나 막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죠. 패역자가 살인죄,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예, 에브라임은 모든 지파의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병들어 버렸다, 더러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마음은 음란한 영을 가리키는데, 마음과 영이 모두가 다 연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부 다 우상을 따라가게 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 속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영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예, 이러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함께 망할 것이고 망하게 됐고, 이것을 또 본받아도 유다가 또 본받아도 따라가게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소개가 끝났지만은 유다도 그들과 함께 같이 넘어가고 있다. 자,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6절부터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뭐 찾는다고 하나님 앞에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와서 뭐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벌써 떠났어요. 그들 버리고 떠나버리셨어요. 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승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됐다 이거예요. 이게 딴 엉뚱한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낳는 자녀들조차도 전부 다 우상을 따라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달이 왔다. 월상, 새로운 달이 월상이 되어지면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절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에 넘어가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어떠하겠어요? 자, 여기서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예. 이 베냐민은 또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가 또 유다지파 중에서 제일 번성한 예, 제일 으더 터진 것이 또 베냐민 지파지만 또 제일 번성한 게또 베냐민 지파예요. 이런 게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이 또 앞장서 가지고 또 그냥 우상을 따라가는데 또 앞장을 서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라마는 이제 높은 곳 사무엘이 살던 곳이 라마나윗이었잖아요. 구별되었던 곳이에요. 베다원은 베델을 가리키거든요. 베델이 이제 이 우상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다원은 아주 망할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곳에서 나팔을 불며 우상을 따라가니 그걸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따라 유다의 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예, 경계표, 지계표 이걸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 경계를 딱 정해놓은 건데 이걸 옮기면 안 돼요. 지계표, 경계표 옮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옮겼다 이거야. 딱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 뭘 말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것을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우상으로.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촛대를 옮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시는 거죠. 예,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옮겨버렸으니까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판단,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정치하기 좋은 대로. 사실 정치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라. 아주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정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이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지네들이 말이 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가 연합을 해버리면 그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권력과 종교가 함께 뭉쳐버리면 그건 짐승을 탄 음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걸 원치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구나.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정말 새 역사를 이루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종묵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에브라임은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예. 여기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그래서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여기는 좀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병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 말은 뭐냐면 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치자고 그랬거든요. 아수르를 치자고 그랬는데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는 자기들 힘 부족하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를 와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근데 이제 유대 나라가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아니,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유대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 치자고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저것들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해서 밤낮 나를 괴롭히더니 지네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번에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 치자 그러니까 아 그거 안 되겠다. 오히려 이걸 고자질을 해서 아수르한테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하니까 아수르가 그 빌미로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결국은 아람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그냥 모든 것을 아부를 떨고 우리 살려달라고 떠들어댔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그걸 받아들였나요?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 사건인데 자기의 병을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약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유다도 자기 상처를 깨닫고 유다는 자기 상처를 해서 아수르한테 고자질을 했고 에브라임은 자기 상처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한테 가서 아래 야레방에 가서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 그들이 그 아수르가 용서 안 해줘 안 해줬거든요. 그냥 큰일 갔다가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건이 이 호세아서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예, 앞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BC 734년부터 732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이라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인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에브라임 이스라엘 갖다 완전히 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세계 흩어버리고 말았다.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가서 아부르라고 아수르한테 별짓을 해도 벌써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를 접수를 해버렸어요. 이미 접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예. 이제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온 세계 만방에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들이 살아가겠죠.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깨닫고 자기 지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간절히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죠. 예, 그래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이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상의 바깥에서 예, 다 버려둘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기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만날 만할 때가 어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할 때, 징계할 때, 그때가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벌써 나를 간섭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간섭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촉구하고 계신다. 이게 여기 이때가 만날 만한 때예요. 그때 부르짖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들을 세게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끄러워 찾으면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할 때까지 버려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오늘날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헤즈볼라와 전쟁하고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그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하마스가 살고 있는 땅이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거든요. 그 땅이 경치가 좋고 아주 그냥 관광 자원으로 아주 멋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다가 바닷물을 갖다 다 쏟아넣어버리면 이제는 땅 밑에가 이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 땅은 이제는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전부 다 뭐 나무고 뭐할것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바닷물 오염이 되어버렸으니까 모든 식물들이 살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예, 바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벌써 성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가면 그 땅이 다 황폐해버리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않는 한그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다 돌아왔다면 그들이 구원받고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고 은혜로운 땅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자에게 핍박이 온다 그랬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온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기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그 땅이 다 저주를 받게 만들고 있으니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닫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자가 복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어떤 것이냐 깨닫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지금도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도 더욱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막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오늘도 멋진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